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요건이 강화된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가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허그의 제도 개선 사전 안내를 보면서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허그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사전 안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강화되는지 허그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사전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산정 가격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나의 임대주택이 대체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주택 산정 가격인데 이걸 책정할 때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공시가격 인정 비율, 이게 현재는 주택 유형별로 그리고 가격별로 차등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온 것처럼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인지 9억에서 15억 사이인지 15억 이상인지 그리고 주택은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이것에 따라서 150%, 190%, 140, 180, 130, 160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죠. 물론 오피스텔은 120%로 이제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차등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140% 아주 획일적으로 단일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 비율도 현재는 100%인데 이것도 90%로 낮춰서 이건 역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요건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강화된 요건을 결과적으로 주택 산정가격은 공시가격에 140% 곱하고 거기에 90%를 곱하면 공시가격에 126% 이걸 곱한 곳과 같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아 이제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보증보험 가입할 때 내 집의 가치는 공시가격의 126%야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까 강화된 요건이 이거는 사실 원래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허그의 사전 안내를 보니까 적용 시기가 2024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네요. 한 두 달 정도 미뤄진 겁니다. 이게 왜 미뤄진 거냐면 이 보증보험 강화는 작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정부가 다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 그 주택 산정 가격 기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이게 너무나 경직적으로 적용시켰다. 그래서 시세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좀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완화 대책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기대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의 126%가 아니고 원래 했던 것처럼 차등해서 조금 비율 높여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작년에 그 강화 요건을 발표할 때 감정평가 금액 사실 지금은 그게 1순위거든요. 근데 이것을 맨 뒤로 미루고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것 이걸 가장 첫순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지금처럼 그냥 감정평가를 1순위로 하는 건가? 라고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세부안이 6월 13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140%, 90%,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126%, 이거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감정평가도 일단 우선에서 이 공시가격의 126% 이걸 먼저 쓰고, 만약 여기에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이렇게 하기에는 내 집의 가치가 너무나 시세에 안 맞아요, 나는 그냥 감정평가 받을래요, 이렇게 이의신청하면 그때 허그가 그걸 인정했을 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허그가 인정했을 때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산정한 금액 그걸 쓰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법령이나 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니까 그 고시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는 민특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 시행령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7월 1일부터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시행되지 않고 그 과정 거쳐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한 두 달 정도 미뤄져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시행하는 거는 새롭게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들은, 임대주택들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죠. 그래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사업자하고 새롭게 등록하는 거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어떤 임대사업자가 집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A주택은 2019년 7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고요. B주택은 아직 등록하지 않다가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B주택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택 산정 가격은 공시가격의 126%, 이걸 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A주택은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요.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그때 이 A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롭게 쓰여지면, 그때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 산정 가격이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A주택 같은 경우에 만약 이 날짜 전이라면, 이 날짜 전에 갱신되거나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 산정 가격은 공시가격에, 만약 공동주택이면,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그때는 150%겠죠. 여기에 부채 비율도 100%고요.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이제 강화된 요건 시행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허그에서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 산정 가격 그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현재 기준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1순위고요. 2순위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 가격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뀌는 걸 보니까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공시가격의 126%, 이게 1순위예요. 그리고 감정평가가 맨 뒤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감정평가도 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여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내 집의 가치가 시세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거 인정 못해, 나 감정평가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허그가 그걸 받아주고 허그가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 그게 있다면 그걸 1순위로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게요, 이제 보증기간도 현재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인데요. 이것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화된 가입 요건이 새롭게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그 주택부터 이게 이제 한 시행 시기가 원래 계획보다 한 두 달 정도 좀 미뤄졌잖아요. 사실 두 달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잘 하지 않죠. 혜택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정 혜택을 바라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셨다면 어차피 등록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이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증보험 가입하기도 수월하고 가입했을 때 보험료도 조금 적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건이 강화된 다음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가입이 돼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가입하실 거라면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2년 후에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2년 동안 보증금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금 확보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 앞서 그 민특법 시행령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뀔 때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일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시행령을 제가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이렇습니다만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런 시행령 개정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요. 또 발표가 되면 제가 또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